네, 안녕하세요. 소중한 나를 꿈에서 5위랑 연결 맞춘 박진혜입니다. 네.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굉장히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많은 애니메이터분들께서 10년 동안이나 감독님께서 그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작품이어서 제가 좀 무력 끼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. 그만큼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고요. 그게 잘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. 듣는 분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처음 하는 더빙이라서 좀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그 이랑이의 표정과 감정을 그 이랑이의 그런 발랄한 모습을 제가 표현해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. 처음 그런 실사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얼굴 근육이나 이런 쓰임새가 달라서 입을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초반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감독님께서 제 입 모양에 맞춰서 이랑이 입 모양을 조금씩 바꿔주셔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. 굉장히 즐거웠고 또 다른 그런 좀 세계를 접한 것 같아서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한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들었던 그런 학창시절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. 이야기로만 듣던 걸 그림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접하다 보니까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. 우리 부모님한테도 나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당황하던 시절이 있으셨겠구나라고 되게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부모님께 그동안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혼내냐고 그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왠지 좀 그런 부분 좀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철도길 옆에 이제 가게와 집이 있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아 70년대 풍경이 저랬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